장모님만 아니었어도 이 결혼 깨려고 했다. 애가 왜 그렇게 징징대고 어리광이냐? 그쪽도 만만찮아. 그래, 그렇게 넌 톡 쏠 때가 제일 섹시해. 도대체 뭐가 문제냐? 왜 갑자기 나랑 결혼하기가 겁나진 건데? 내가 생각한 결혼은 이런 게 아니거든. 난 말이야, 결혼을 앞두면 세상이 이렇게 핑크색 하트가 이렇게 붕붕 떠다니는 줄 알았어. 온통 무지개색으로 보일 줄 알았다고. 이렇게 밍밍하고 닝닝할지는 진짜 몰랐어. 도대체 입 아프게 똑같은 말을 몇 번을 시키는 거야? 결혼이 뭐 별거냐? 그 별것도 아닌 건 너 이렇게 왜 이렇게 하지 못해서 안달이야? 글쎄. 진정한 자유를 찾기 위해서라고나 할까? 진정한 자유? 그게 뭔데? 나중에 알게 될 거야. 나 통화 좀 하고 올게. 누구 전화한테 내 앞에서 못 받고 몰래 가서 받는 거야? 시끄러워, 안 들려서 그래. 홍우경, 이 나쁜 자식. 뭐? 나 같은 왕싸가지랑 결혼하면 뭐 인생을 망쳐? 아, 내 기 까맣게도. 밥 생각 없다는데 왜들 이래, 정말. 아버지. 왜 또 저러시지? 아이, 무슨 일인데요, 아버지? 예? 아, 참. 아, 저, 이게 말이죠. 아버지, 아니, 속상한 일 있으면 말씀을 하셔야지. 이렇게 물도 안 드시고 누워만 계시면 어떡합니까? 예, 아버지. 나도 이렇게 누워있다가 이대로 차선길 갈란다. 아, 참. 아니, 저 양복점에서 손녀가 한판 떴어요, 아버지? 아니, 저 고씨한테 전화해서 물어봤더니 그런 일 없다는데요. 그래요? 여름 매미가 가을 단풍을 알 턱이 없지. 너희들이 내 속을 어떻게 아냐? 아유. 네? 왜? 야, 이건 뭐 도대체 무슨 일인지 모르겠네, 이게. 어? 아니, 우리 아버지가 웬만한 일에게 곱기를 꿇고 그러시는 분이 아니신데. 야, 풍구야. 너 사실은 말이야. 아, 내가 어제 그 여자 찾아갔었어. 누구? 아, 그 군수딸? 어. 그, 네 형수가 하도 걱정을 하길래. 좀, 내가 만나가지고 조심을 좀 해달라. 이렇게 부탁을 했거든. 아, 그럼 그 여자가 아버지한테 다 고자질한 거 아니야? 엄마나. 얼마예요? 아유, 맛있게 드셨어요? 잘 먹습니다. 네, 다음에 또 오세요. 안녕히 가세요. 어서오세요. 이것들이 근데 풀방구리에 쥐 드나들듯 부부가 쌍으로 남의 영업장에 와서 사람 속을 긁어대려고 작정을 했나 보네. 너 바른 대로 말해. 뭘? 너 우리 아버님한테 무슨 짓을 한 거야? 무슨 짓을 하다니? 왜 어제까지만 해도 멀쩡하시던 우리 아버님이 몸져 누우셔서 식음을 전폐하시냔 말이야. 너 자꾸 우리 아버님 가지고 장난칠 거야? 이게 말이 문단 줄 아나? 장난을 치다니! 가만히 있는 사람 먼저 건드린 게 누군데? 이실직고 해. 대체 우리 아버님 왜 저러시는 거야? 낸드라니? 낮에 우리 가게에 오셨길래 김밥 한 줄 드리고 앞으로 이웃 사촌으로서 지내자고 말한 것밖에 없다. 됐니? 정말 그 말만 했어? 이게 근데 속꿉만 살았나? 그렇게 못 믿어오면 네 아버님한테 물어보면 될 거 아니야?
아름다운 밤입니다, 혜숙 씨. 어, 선생님 안녕하세요. 오늘은 업소일 안 나가세요? 예예, 예, 오늘 쉬는 날이에요. 아니 근데 뭐 어쩌는 일 있었어요? 안색이 형 안 좋아 보이네요. 아니에요. 아 이거요? 저 오는 길에 혜숙 씨 생각이 나서 사왔어요. 자 시원하게 하나 드셔보세요. 고마워요 선생님. 천천히 이거 살살 녹이면서 드세요. 어? 이건 뭐야? 어머, 선생님. 아 예, 그 뭐 어떤 영화에서 보니까 이렇게 프로포즈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아주 로맨틱해 보이더라고요. 혜숙 씨, 전 이 인간 홍풍구 혜숙 씨의 진정한 일본이 되고 싶습니다. 저기 제 진심을 받아주세요, 혜숙 씨.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잖아요. 전 재혼할 마음이 전혀 없는 사람이라고요. 아니죠. 지금 당장 뭐 어쩌자는 건 아니고요. 그러니까 혜숙 씨 곁에 이 홍풍구가 항상 있다는 것만 좀 기억을 해주십시오. 지금 뭐 당장 이 반지를 혜숙 씨 손가락에 껴달라는 말씀은 아닙니다. 그냥 일단 가지고 계시다가 그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그 언젠가 이렇게 마음이 좀 변하시면 그 증표로 이 반지를 혜숙 씨 하얀 손가락에 껴주십시오. 전 10년이 지나도, 아니 20년, 30년이 지나도 저는 이 자리에서 혜숙 씨 기다리고 있겠습니다. 어머 선생님, 왜 이렇게 사람을 감동시키고 이러세요? 들어와 놓고선 그때 하필이면 왜 내 우산 속으로 뛰어들었습니까? 엄지 여사, 이렇게 차갑게 돌아설 거면서 왜요? 말은 안 하고 아버님한테 그냥 친한 이웃사촌으로 지내자고 했대던데. 그냥 이웃사촌? 저기 아버님 입장에서는 혜숙이를 여자친구라고.